자, 오늘 경기 수훈 선수로 이영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. 정말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. 저는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게 어제 무슨 좋은 꿈 꾸셨나요? 그건 아니고 일단 코칭 감독님께서 믿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본인 인생의 아마 최고 경기를 펼친 것 같은데 예, 먼저 소감부터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. 일단 상무에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팀에 합류해서 막 좀 어떻게 보면 의욕이 앞섰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조금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연타석 홈런을 치셨는데요. 네. 두 번째 타구는 네. 홀대 위로 날아가서 본인도 약간 긴가민가했을 텐데 네.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? 일단 저는 홈런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전 타석에 홈런을 쳤고 그래서 좋은 타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울이 있어도 아쉽긴 하겠지만 다음 타석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최근에 홍창기 선수 지타 치는 바람에 외야 수비가 좀 잦은데 네. 어때요? 외야 수비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? 일단 박용근 코치님께서 외야 수비 코치님께서 실수해도 되니까 천천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그거를 따라서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외야 수비 해보니까 어떠세요? 내야하고 외야 수비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렵나요? 그래도 내야 외야 둘 다 승패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또 비교적 내야보다는 외야가 조금은 심적 부담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에 자 아버님 이민호 감독님께서 네. 이영빈 선수에게 뭐 따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은 없으세요? 일단 아빠는 항상 뭐 야구의 뭐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타격 이런 걸로는 말씀 안 해주시고 보통 멘탈적인거나 아니면 그냥 즐겁게 재밌게 하라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좀 원래 좀 부모님과 야구 얘기할 때는 좀 무거울 수 있는데 부모님과 얘기할 때는 엄청 힐링되는 느낌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민호 감독님께 뭐 감사 인사 한번 해 주시죠.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잘 안 될 때 저한테 하소연하시지 않는데 뭐 군대 걱정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잘해서 그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영빈 선수 앞으로도 오늘 같은 경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